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과. 쟤 뭐가 좀 바뀌었다. 쟤 파마했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건 잊어주시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실 준비 됐나요? 네. 아니 저 뒤에 계신 분이요 갑자기 파마했다니까 막 안경을 치켜 세우고 막 안 보여요. 그래도 이따 끝나시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봤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찾아보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볼 수 없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핵심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 목회 때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교회 이름이 마달교회였어요. 마달교회. 그런데 그 교회 민통선에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지방에 한 30개 교회가 모여서 족구대회를 하는데 한 번도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이제 남자로 좀 젊은 사람이고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나가지 못했는데 권사님 첫째 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권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예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대인 남자 권사님이 귀농을 하셨으니까 저 다음으로 젊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달 초등학교를 나오셔서 그 동창들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권사님도 오셨으니 저하고 권사님하고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우리도 족구대에 한번 나가볼 텐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깔린 게 내 후배들이라고. 이 마을에 깔린 게 후배들이, 이 지역에 깔린 게 후배들이니까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리고는 두 분이 오시기로 했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너무 처음엔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달교회 이름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교인으로 나가면 부정선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우리 한번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떻겠냐고. 인사만 하고 그리고 교회 한번 왔으니까 그냥 교인이라 하고 대회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중에 한 분이 시간을 내어서 추리닝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날 예배 끝나고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리닝과 그냥 운동화를 신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날이 마침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지만 길쌈 수고 안 해도 그 귀하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건 아닙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그분이 갑자기 정말로 자기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드셔서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설레이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인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앞에 딱 보이는, 저희는 교회 앞에 바로 산이 보였는데 그 앞에 보이는 산이 자기를 위해 있다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 아름다운 산을 날 위해 만드셨구나. 그리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냇가가 있거든요. 그 냇가를 지나가는데도 그 냇가에 그 햇빛이 비치는 그 냇가를 보는데 저게 다 나를 위해 만드신 작품이구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 파도가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가 정말로 나를 위해 만드신 거야. 이게 막 믿어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흥분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음 주부터 우리 마달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날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마디 했대요. 미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말거나
이분이 한 달 내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한 달 후에 수요 예배인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제가 막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 옆에 부인이 오신 거예요. 아내가 온 거예요. 그거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이 미친 사람이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뭔가 그 교회는 있다. 뭔가 그 교회는 있다. 그리고는 시골 그 민통성 교회를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 웬 젊디 젊은 멋있는 분이 앞에서 기타를 치는데 황홀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들 성도 만들어야겠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 둘을, 두 딸이 둘인데 두 딸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가 배가 부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승현이 희원이 둘이었는데 둘이 와서 배가 부응을 하는 능력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꿈꾸게 하시더니 부흥을 일으켜 주는데 어쨌든 그런 은혜를 맛보고 드디어 교회 학교도 다시금 열심히 공과 공부도 하고 신나게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 그분들이 어느새 2년의 세월이 지나고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지금 집사 직분을 받아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저는 그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함으로 달려가야 하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그분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인 그런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11장을 읽다 보면 이 11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모래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창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애써 본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 두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입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는 유업을 다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몇 명을 만나다가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다 진멸될 때 그 믿음으로 그 가족들은 그 약속대로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유업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장 36절 이후로 쭉 가다 보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11장 36절입니다.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36절 37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수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그 믿음을 고백하다가 톱에 켜는 사형 틀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추방을 당해서 그냥 가죽띠를 입고 가죽을 입고 그냥 유린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생각했던 믿음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당대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유업을 받지, 약속한 유업을 받지도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사람이 흔들린 믿음 때문에 톱에 켜서 죽임 당하고 또 잘못 믿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보게 하는 그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을 붙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유업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임 당한, 이름조차 없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어떤 환경의 결과로 그 믿음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 믿음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과보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움에 처했든지 즐겁든지 그저 평범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여전히 걷고 있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만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곤하고 연약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낙심하거나 힘들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우리 본문으로 와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맞서 싸운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는데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우리 선조들 가운데 돌에 맞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토베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중에 세상과 구별하려고 애쓰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정직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 믿음 끝까지 붙잡았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2월 달에 겨울 수련회가 우리 회장이 지난주에 라임을 정해주잖아요. 2014, 2014, 2014, 2월 14일. 그죠? 그래서 2014년 2월 14일, 그리고 15일, 양일간 우리가 강화로 가서 귀한 수련회를 가지게 될 텐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런데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믿네입니다. 나는 믿네. 근데 그 주제가 찬양에 우리가 이제 그날 가면 계속 그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을 고백하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조금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지금.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제가 이 찬양 앞에 서는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고통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겪는 그 어떤 힘듦보다 내가 능히 넘어설 것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너무 확신이 왔습니다. 너무 확신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분이 겪으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이번 수련회에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찬양을 고백하는 동안 마을별로 우리가 잔치를 할 텐데 그 잔치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동안, 또 목장별로 자연을 만끽하며 큐티를 하며 묵상하는 동안,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크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가셔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지금 내 당장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는 믿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학식과 내 주변의 사람의 힘과 그리고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지 가운데 수련의 간지가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 간지 뒤에 신청함이 있습니다. 이름과 목장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정시와 후발 혹은 개인의 출발로 체크해 주시고 이따 헌금함에 함께 봉헌하시면 됩니다. 또 그 뒤 그 밑에는 특별한 신청, 특별한 즐거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워십 콰이어 10명. 내가 없어 봐야 정신 차리지. 네. 틈새 특송. 틈새 특송입니다. 틈마다 특송을 이번에 한번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입이 그래서 밥 빌어 먹고 살겠니? 아이고 이거 참 안 되네. 어쨌든 현장 세팅팀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연습해 보려고는 잘 안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밑에 헌신에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서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헌신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은 다음 그 물을 다시 떠서 날라다 준 그 사람만 그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포도주가 뭔지 알지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된 역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하나를 다 헌신했던 그 사람은 무엇이 변화하여 무엇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히브리서 12장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해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마련인 훈련입니다. 겪게 되는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절대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무책임한 부모라면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곳에 빠지거나 그곳에 매몰돼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훈련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니 능히 잘 감당하며 어렵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는 동안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는 낙심과 어려움에 처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그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할 때 능히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벌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라는 사실. 그러면 이 훈련만 끝나면 내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혹 갑자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움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 어려움에 단련될 때 그 단련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통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원인가 승현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서상을 받아왔어요. 독서상. 그런데 그 독서상을 붙여놨어요. 독서상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아 승현이네 승현이 아버지 탁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를 높이 붙여놨어. 높이. 그것도 어떻게 붙였는지 몰라. 그런데 딱 보니까 독서상. 아유 우리 승현이 잘했네 그랬는데 저는 그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압니다. 그 상을 받기 전까지 엄마가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책을 두 권 읽고 그 책을 썸머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맨날 투덜대는 거예요. 맨날. 왜 맨날 나보고 이거 하래. 아 진짜 막 계속 힘들어하고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오늘 안 하면 내일 내 권이야. 뭐 이런 원칙을. 그래서 저대로 들어가면 이 신경전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럼 또 승현이가 자식 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마. 어? 아, 뭐, 힘들어. 일기도 때고 썼는데 뭐 두달했어. 그래도 어느 날은 썼는데 대충 쓰고 썼는데 휘갈렸었어. 엄마는 딱 보자마자 저는 제가 검사를 하면 어 통과 확 덮거든요. 저는 더 이상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 통과로 딱 덮는데 엄마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웁니다. 그래서 연필로 쓰나 보 연필 쓰라고 맨날 연필 쓰 지우개를 깨끗이 지워요. 그러면 승현 또 방으로 들어가요. 꽝 닫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참아내는 정말 대단.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결과가 독서상이었다. 그리고 그 독서상을 보며 본인이 뿌듯해요. 지가 한 거예요? 엄마가 훈련시키고 도와서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 상급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하면 무릇 그 시간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후에 그 받을 열매는 너무 풍성하니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끝까지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11절은 두 단어를 교체합니다. 두 단어.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과 후에는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당장은 네가 겪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겠지만 후에는. 그러니 이 두 단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단어를 명확히 구별할 때 네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매몰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우리 수없이 많은 자살을 듣지 않습니까? 꽃다운 13살, 17살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냥 뛰어내리고 포기하고 삶을 끝장내버리면 더 이상 그들에겐 기대할 수 있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어도 피를 다 흘리게 죽기까지 하신 그 고통보다는 크지 않으니 죽으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죽으려 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아내다 보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은혜의 보좌로 너희들이 나갈 수 있니 그토록 간절하게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들 그렇게 피곤한 줄 안다.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려고 피곤한 줄 안다. 힘든 줄 안다. 어려운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무릎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갈 때 절름거리던 발까지도 능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뚜렷한 계획 없이 내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도전해봐도 다 실패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아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준비하시다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믿음 가운데 그 유업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 될지라도 그저 다시 토베켜 그냥 죽임을 당하는 한 순교자가 될지라도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그곳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에서만 꼭 보겠다고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인데요? 하나님 없는 것 아니에요? 부정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떨어지고 멀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분명히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인도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은 집으로 가거나 아직 결혼 안 한 두 아들과 남편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 교회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구원 열정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기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 6개월 만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결혼 안 한 두 아들이 떠오르니까 이 두 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두 아들 살려주셔야죠. 이 두 아들 결혼시켜야죠. 그리고 혼자 남을 남편 생각하면 너무 처량해서 막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테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며 지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쯤 됐을까? 누군가 등을 따뜻하게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서 그 잠결에 깨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 예수님이 나 만져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 응원하신 거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툭툭 치고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나온 곳에서 불과 몇 블록 가지 않아서 암센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지나가던 곳에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암센터가 보여서 그 암센터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런 다음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대요.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어렵게 항암을 받고 머리는 다 빠지고 아주 수척해진 모습. 그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화장실을 가다가 문득 자기 얼굴을 보는데 너무 몰골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는 건가요? 막 울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전에 너라면 나를 증거하느라고 기뻤을 텐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3개월 동안 내 몸만 살리겠다고 이렇게 살았구나. 안 되겠다. 내가 병원에 있지만 예수님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아들에게 성경책 가져오라고 하고는 화장을 다 하고 모자를 쓰고 옷을 환자복에서 옷을 갈아입고는 병실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똑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똑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청년은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청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청년이 돌아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들만 믿지. 나처럼 곧 죽을 사람이 예수 따위가 뭐가 필요해. 당장 나가. 나 좀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울더래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 권사님이 그 우는 청년에게 청년은 얼마나 남았는데 얼마나 선교를 받았는데 저 이제 4개월밖에 못 산대요. 저 4개월밖에. 4개월이면 저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여길 죽어야 된다고 막 우는데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청년 나는 병원에서 선고받은 시간보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자마자 이 청년이 무릎 꿇고 그 권사님 앞에 아줌마는 3개월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울면서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믿어봐 그리고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선고를 이제 남은 한 달을 남은 그 청년이 그 권사님의 성경책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받아서 그 성경책을 들고 다시 옷을 입고 평상복을 입은 옷을 입고 다시 병원 문을 열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내 환경이 어떤 것으로 치닫든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에 있을지라도 삶의 가운데 어떤 결과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연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공으로 결부시키기보다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내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떠한 자존감을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끝까지 바라보자. 연약한 손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그 무릎으로 다시 세워서 곧은 길 가려고 애쓸 때 절던 어그러졌던 너의 마음 너의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계획했던 수많은 시험 계속 떨어진다 할지라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계속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실패가 있습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애쓰고 있는데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그 손과 무릎을 주님만 보고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아침의 안개처럼 그 짙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저 너머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내 믿음이 큰 것보다 너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의 흔들림 없는 그 깊은 사랑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걷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바다가 지금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믿음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